네, 이제 A2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2 파트는 A1하고 거의 동일합니다. 그래서 앞에 강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연주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다음 네 마디도 동일한데요. 여기서 새끼손가락만 5로 하나 바뀌어요. 아까는 이런 느낌의 사운드였는데,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를 새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네, 새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긴 당연히 새끼손가락이고요. 여기도 새끼손가락으로 연결을 뭔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네 마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인데요. 여기도 앞이랑 완전 동일하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랑 동일합니다. 그래서 A 파트의 2는 A, 아이고, A 파트를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고, 여기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. 요만큼. 여기만 달라진 거죠. 그래서 그다음에 새끼로 1번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를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게 좋을지, 1번으로 가는 게 좋을지, 이런 선택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마무리로 A2 파트를 천천히 연주해보면, 네 마디 또 가볼게요. 새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또 동일한 그다음에 1번 손가락 끌고 와서 전 여기를 엄지 쓴다고 말씀드렸죠? 그래서 A 파트 2를 마쳤습니다.